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자,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은가? 당신이 바로 주인공?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뽑는 건가? 우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핑, 여기서 뭐해? 안녕. 왜 그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이제 뭘 가리는 거야? 아니야. 지금부터 당신이 주인공? 영화 배우를 뽑는 광고잖아. 근데 이걸 왜 가린 거야? 그냥 나 여기 나가보고 싶어. 뭐? 아무래도 모르겠지.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하다니. 핑이 영화에 나온다니 너무나 환상적이야. 아니, 아직 영화에 나온 건 아니고 먼저 오디션에 합격해야 해. 오디션 보면 되지. 정말 너무 멋진 꿈이야. 핑,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도전해볼래? 그래, 도전해보는 거야. 응. 짜잔. 이것만 알면 당신도 영화 배우? 응, 이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배우가 되는 첫 번째 방법, 발음 연습을 하라. 여기 보면 배우는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대. 맞아, 대사 전달이 중요하지. 먼저 펜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하래. 그러면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대. 잠깐만. 이걸 물고 발음해보는 거야. 자, 말해봐. 뭐라고? 하겠냐고. 똑바로 말해봐.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것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럼 다른 걸 해보자. 어려운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래. 따라해봐. 스트루티오미무스. 스트루티오미무스? 아니. 스트루티오미무스. 스트루티오미무스. 아, 안 되겠다. 발음 연습은 그만. 다른 거 연습해보자. 배우가 되는 두 번째 방법, 음악에 맞춰 춤을 춰라. 음악을 듣고 느껴지는 대로 춤을 추래. 잘 듣고 춤을 춰봐. 알았어. 좀 더 힘차게. 신나게. 부드럽게. 한번 돌고. 한 바퀴 더. 뱅글 뱅글.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비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책이 나온 대로 한 건데. 나 합격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 핑, 넌 할 수 있어. 비키, 응. 네, 할 수 있어. 비키, 나 최선을 다해서 해볼래. 힘내. 어때? 오, 진짜 배우 같은데. 이러다 늦겠다. 어서 가자.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저씨! 잠시만요. 어?
내려와. 공룡은 탈 수 없어. 이런 줄이 풀렸잖아. 얘들아! 무슨 일이지? 뭐? 열기구에 아기 공룡들이 있어. 빨리 도와줘야 해. 핑! 넌 어서 오디션 보러 가. 늦으면 안 되잖아. 내가 가볼게. 하지만... 나한테 맡기라고. 어떡하지? 지금 가지 않으면 오디션에 늦을 텐데. 무서워요. 그래, 공룡들과 친구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핑! 조금만 더 힘내. 고맙다 얘들아. 이제 됐다. 그래, 이제 괜찮아. 정말 고마워, 핑. 아니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핑, 오디션 보러 빨리 가자. 날개를 다쳐서 빨리 날아갈 수 없어. 분명 늦을 거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렉스. 내가 불렀어. 그래? 근데 차가 막힐 거야. 걱정하지 마.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까. 지름길이라고? 렉스, 레드포, 변신! 핑, 꽉 잡아. 슈퍼 레드포, 변신! 슈퍼 부스터 발사! 잠깐만! 핑! 넌 이미 최고의 배우야! 힘내! 응! 고마워, 비키! 오! 시작한다!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핑! 가장 어떤 역할인데? 주인공이야? 백설공주입니다. 다들 기대하라고! 백설공주?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려야겠어. 근데 도대체 핑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공주님! 영화 보는데 밤이 되잖아. 나왔다! 공주님, 일어나세요. 공주님이 독사관을 드시다니. 공주님! 어? 핑이 주인공 아니었어? 조용히 해. 핑, 정말 멋졌어. 진짜 최고야. 축하해. 핑, 영화 배우 된 거 축하해. 모두 고마워. 근데 핑이 너무 조금 나오더라고. 그래도 재밌었어. 숨은 그림 찾기 같았지? 핑, 다음 영화에서도 멋진 연기 부탁해. 응, 고마워, 렉스. 내 다음 영화도 기대해줘. 그럼, 우리 모두 응원할게. 영화 배우가 된 핑을 위해 오늘 축하 파티 하자. 좋아! 신난다!